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다녀왔는데요. 가서 제가 무엇을 사왔는지 또 저만의 아울렛 쇼핑 꿀팁들을 공개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어디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제품은 바로 타임 제품인데요. 플리츠 블록 원피스로 원래 정가 76만 5천원짜리인데 아울렛 할인가로 42만 9천원에 구매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울렛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타임 같은 브랜드는요, 아울렛에서 본 매장에 재고가 넘어와서 팔리는 경우가 있고요. 본 매장에서 잘 판매되던 인기 제품을 재생산해서 판매가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울렛 자체 기획 상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본 매장에선 판매 안 했었지만 아울렛 용으로 새로 디자인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걸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 뭔가 약간 속는 기분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많이 쇼핑해본 결과 뭐 재질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막 엄청 크게 막 질이 나빠서 못 입겠어요 약간 그 정도는 아니라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작년 FW 시즌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아, 이거 언젠간 아울렛에 나오겠지 하면서 기다렸던 제품인데 역시 나와버렸어요. 자, 이 제품은요, 후드티가 포인트예요. 저는 이 후드티에 달린 스트링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스트링을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주시면 약간 귀염귀염? 안 어울리게 귀여워질 수 있어요. 저같이 키가 크신 여성분들한테 딱 좋은 원피스예요. 되게 롱한 기장감으로 찰랑찰랑 거리는 원피스예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원피스라고 할까요? 괜히 내가 갖고 싶었던 걸 아울렛에서 사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난 너무 뿌듯해. 키미 잘했다. 잘 참았다. 엄마 보고 있나? 자, 다음 제가 구매한 제품은요, 바로 ACW 제품인데요. 요 제품은 일모 아울렛에서 샀어요. 편집샵인데요. 요 제품은 무려 19SS 제품이에요. 이게 벌써 팔린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약간 세일 할인율이 엄청 높진 않았습니다. 원래 판매되던 가격이 60만원 정도였을 거예요. 요 제품 저는 46만 8천원에 구매했습니다. 이게 아노락 형식의 바람막이 느낌인데요. 그래서 지퍼가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그래서 그게 조금 입고 벗기는 불편한데 ACW만의 매력이 있어요. 제가 이 브랜드를 되게 애정하는데요. 이 브랜드는 뭔가 미니멀하면서도 뭔가 언밸런스한 매력이 있어요. 단순한 바람막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포켓이 약간 튀어나오게 여기도 달려있고 뒤에도 뭔가 ACW 한 판이 이렇게 덧대져 있거든요. 이게 뭔가 포인트 같아요. 기장감 또한 앞뒤 기장감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뭔가 하나만 걸쳐도 뭔가 센스있다? 이렇게 포장을 설명을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제 스타일이에요. 키미는 여러 가지 다양한 룩들을 좋아해요. 뭔가 이런 스타일이다 하는 게 없어요. 이런 제품 저는요, 레깅스와 긴 흰 티셔츠를 딱 입어주고 요거 하나 딱 걸치고 나가면 쌩얼로도 자신 있을 것 같아. 구라. 이건 구라. 쌩얼이면 모자 써야죠. 자, 다음은 이제 쭈르륵 나이키 들어갈 거예요. 저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거기서 솔직히 제일 좋아하는 곳이 나이키예요. 그래서 산 이 제품. 이 제품은 테크팩 제품인데요. 트랜스폼 후디로 이 제품은 원래 19만 9천원인데요. 할인가 13만 9천원에 샀습니다. 이게 겉에는 나일론 재질이 쌓여있고 안에는 이제 운동할 수 있는 티셔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나일론 소재의 겉부분을요. 벗어서 이 앞에 있는 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옷으로 두 개 연출이 가능하다. 민트 색감이 너무 이뻐서 사게 됐어요. 이 제품도 뭔가 편안하게 레깅스 하나 입어주고 운동은 안 하지만 괜히 한강 나가고 싶어지잖아. 게다가 이 제품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또 있어요. 이 제품은 슬리브에서 엄지를 빼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영상에서 제가 이 소매를 이루고 촬영을 할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러면 마음의 평화가 오더라고요. Inner peace? 아울렛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제가 더보기 란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은 나이키 퓨츄라 후디인데요. 아, 요 후디 이제 나이키 로고가 네모박스로 가려진 요 후디. 이 제품이 나오자마자 저 로고로 된 거 하나쯤은 갖고 싶다? 편한 후디로 갖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꾹꾹 참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꾹꾹 참았더니 아울렛에 나와버렸네요. 아이고, 존버는 승리한다. 저는 요거 후드티를요, XX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워낙에 레깅스에 헐렁한 걸 입는 걸 좋아해요. 레깅스만 입었는데 약간 엉덩이 보이고 약간 여기 보이고 이런 민망하잖아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약간 큰 사이즈, 오버핏 사이즈의 후드티를 많이 입는 편이에요. 게다가 얘가 나그랑 어깨로 나왔어요. 나그랑 어깨 약간 가오리핏의 오버핏 후디를 샀는데 어깨가 남자 어깨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오버핏으로 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덩치예요. 근데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게 뭐다? 나그랑 어깨. 컬러감 또한 이게 되게 컬러감을 표현하기가 정말 애매한 제품인데 무슨 느낌이냐면요. 오트밀에다가 카키색을 살짝 섞은 거예요. 안 그래도 19FW 트렌드 중에 민트 컬러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민트 컬러는 아닌데 흡사하잖아요? 내가 쇼핑을 하고 내가 산 이유에 대해서 되게 정당화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아픈데 FW 트렌드라서 산 거야. 난 그걸 또 싸게 산 거야. 나 착한 거야. 지랄 꼴값이었습니다. 자, 다음 나이키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아, 똑같은 걸 다른 컬러로 또 샀어, 키미. 아, 깔별로 샀어. 현명한 소비 아니잖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 이름이 달라요. V-Day 후디라고요. V-Day 후디. It's different. 달라요. 다르다구. 이렇게 또 정당화를 하는 키미? 절 안 좋게 보지 말아주세요. 저 이거 되게 자주 입을 거예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자, 나이키 하면 뭐예요? 바로 ACG 제품인데요. ACG 더플백이에요. 요게 원래는 59,000원짜리인데요. 무려 할인가 50% 29,500원에 샀습니다. 요만하게 접혀요. 그래서 되게 휴대하기 좋은 가방인데요. 요게 컬러감 또한 이제 니온 오렌지로 너무 귀여운데 버클 디테일이 보라색으로 들어갔는데 요 디테일이 어마무시하게 예뻐요. 이제 겉옷을 조금 챙겨야 될 날씨가 온다, 간절기다 그러면 좀 요런 가방들을 자주 들어주는 편이에요. 요렇게 큼직한 가방을 들어줘야 제가 안 춥게 가디건을 넣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서 뭘 샀는지 알려드리고 저만의 아울렛 꿀팁을 조금 공개해드렸는데요. 자, 저는 앞으로도 저만의 쇼핑 꿀팁들을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키바! 키바 뭐 이렇게 보여나? 키바! 키바!